이번 시간에는 인덱스 롤오버라는 기술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립 체인지 1번과 굉장히 유사한 기술인데요. 그립 체인지는 이런 식으로 돌아가는 거고 인덱스 롤오버는 이런 식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립 체인지는 펼치고 트윌로 올려줬지만 인덱스 롤오버는 펼치는 힘 그대로 받으면서 회전을 주는 차이가 있습니다. 블레이드가 손가락에 닿을 리가 없는 기술이기 때문에 핸들 구분은 딱히 안 하셔도 되고요. 베이직 그립에서 시작을 합니다. 이 자세에서 검지손가락을 축으로 회전을 줄 건데요. 펼쳐주세요. 평소보다 좀 세게 펼쳐야 되겠죠? 마치 젠 롤오버 하듯이 펼치고 이 펼치는 힘 그대로 받으면서 회전을 합니다. 그리고 바로 오는 핸들 검지랑 엄지로 캐치하시고 올리면 되는 기술입니다. 다시 검지손가락을 축으로 돌 수 있도록 펼쳐주시고 검지를 축으로 회전합니다. 그리고 바로 오는 핸들 캐치하신 다음에 올리면 되는 기술입니다.